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화가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입장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화는 지금 제가 미리 적어놓은 대로 해와 달 중에서 달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열기, 뜨거운 열기로 보통 대입에서 또 많이 들어보셔도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촛불입니다. 촛불, 정유일주. 촛불이라고 해서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밝히는 물상으로 많이들 아마 철학원이나 일반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갑목이 큰 생기라고 했잖아요. 입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큰 생기이기 때문에 갑목이 들어오면서 정화가 사실은 갑목으로 인해서 이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화가 갑목이 일단은 양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정화는 음화기 때문에 이렇게 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갑목이 경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얘를 이제 좀 다듬어 주니까, 우선은 이 갑목으로 인해서 정화가 재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목생화라고 들어보셨죠? 토금, 수, 목화. 목생화의 작용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 갑목이 크게 생기가 되니까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생기. 생기를 품고 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 정화에게 그 재료를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갑목이 들어오면 참 반가운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제 쉬운 말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갑목은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완연한 봄이 오니까 정화 입장에서 이제 3월 5일부터 3월 5일, 6일부터 경칩이 지나서 들어오는 천간 글자가 이제 지지에는 임목과 묘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천간 글자를 보는 거니까요. 이 정화 입장에서 이제 을목이 들어왔을 때또 어떤 입장이 될까요? 얘는 음하고 얘는 습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목생화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을목에 의해서 정화가 힘을 받습니다. 정화는 음화, 밤에 빛나는 불이고, 또 을목은 완전한 생기죠. 습목이지만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활짝 핀 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을목의 생기로 인해서, 을목은 좀 자유롭죠. 을목이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역시 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생기가 위로 뚫고 올라왔었잖아요. 생기가 어마어마해요. 큰 생기였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은 처음에는 음량이 이제 같다 보니까 얘도 습목이라 그랬잖아요. 축축한. 길게 가기는 힘들어요. 을목이 왔을 때그 생기는 반짝하는 건 있어요. 반짝하고 정화를 생해줘요. 그런데 꾸준하게 가는 건 힘들어요. 을목은 활짝 피는 그 생기만 있을 뿐이지, 꾸준하게 오래오래 갈수 있는 힘은 못 됩니다. 그래서 큰 생기가 아니라 꽃나무로 표현하는 거죠. 자유롭지만 강하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가는 힘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목 다음에 오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병화입니다. 자, 뭐좀 생각나는 거 있죠? 앞에서부터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쉽게 잘 아실 것이고, 이렇게 음량은 다르지만 정화 입장에서 병화가 오게 되면 불편해지죠. 병화 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병화는 임금님이고 태양이에요. 그런데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중 하나가 비껴줘야 하는 거죠. 둘다
같은 화잖아요. 근데 얘는 태양이에요. 얘는 태양이고, 얘는 달로 표현하자면 해와 달이 동시에 있는 거 봤나요? 못 보셨죠? 하나는 비껴가야 해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 병화천간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요. 좀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불리한 일. 과거의 일이 탄로 난다거나 자신이 자리를 비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잘 됐을 거라 믿고요. 이제 똑같이 정화가 왔을 때, 요거는 또 너무너무 또 응용이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얘가 달이면서 촛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촛불이죠. 촛불이 두 개가 모였네요. 이것도 달로도 표현을 했었죠, 아까. 음적인 불이 너무 세죠. 이 정화가 목 글자를 또 뜻하게 돼요. 대못, 저희 요렇게 요렇게 뾰족한 거, 뾰족뾰족.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 켜놓고 저희가 소원을 빌죠. 보통 소원도 빌고 또 명상이나 기도도 하죠. 초를 켜놓았을 때. 보통 이 초를 언제 켜나요? 절에 갔을 때도 켜고 또 어떤 법당에서도 켜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곳에서 많이 켜죠, 초라는 것은. 그러면 초가 두개 모였다. 소원을 비는 장소에서 많이 쓰는 물질이 두 개가 만났다. 소원이나 기도를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물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화가 정화의 기운에 만났을 때는 주변에서 좀 신성시하겠죠. 이렇게 떠받들어 주겠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요. 정화가 정화의 기운을 만났을 때 혹은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 두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지니까 그분의 사상, 그분의 가치관 자체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좀 기질 자체가 종교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종교는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죠. 죽음에 대한 생각,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부터 하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간 정화에서 여름까지의 천간을 또 만났을 때 봤고요. 중간에 중립적인 부분인 무토와 기토가 있겠죠. 네, 지난번 의견 반영해서 제가 지금 색깔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색깔 바꾸고 펜 바꾸고 소리가 거슬린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무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 산으로 표현을 했었죠. 큰 산이 열기를 뜻하는 이 촛불, 정화 입장에서는 어떤 만남이 될 것인가? 큰 산이 오게 되면요, 이게 토고 이게 화잖아요. 토가 오게 되면은 그것도 큰 산. 이제 정화가 할 일이 생겨요. 이큰 산이 오게 되면은 얘는 태양처럼 비춰지는 건 아니지만 달이기 때문에 달이면서 초죠. 그러면 이큰 산에 자신이 따뜻한 열기를 가져다 주려고 애를 쓰게 돼요. 정화 입장에서는 쓰임이 있는 거고요.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쉬고 계시다가도 이 무토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화는 나가서 할 일이 생겨요. 좋은 거죠. 자, 여기에 연결해서 바로 또 응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무토운이 이렇다. 무토운이 그렇다면은 기토운. 그렇죠. 기토운에서는 얘는 논밭으로 표현을 했었죠.
논밭에 이렇게 달이 있거나 아니면 초에 어떤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가게 되면은 차가운 얼어있는 밭이 아니라 어쨌든 열기를 더해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무토처럼 이 정화가 역시 쓰임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좋다는 겁니다. 긍정적입니다. 일이 없어서 쉰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기에 좀 어렵겠죠. 이 천간 글자만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무토 기토까지 벌써 봤고요. 이제 수렴하는 금수로 봐야 되겠죠? 흐름이 이제 움직입니다. 가을의 시작은 경금 글자가 오겠죠? 이제 경금이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이니까 음이 아니라 양이 왔겠죠? 그래서 변화가 큰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큽니다.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은 큰 칼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제련을 해야 하는 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딱 왔을 때 정화는 열기잖아요. 열기가 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 경금의 큰 칼을 얘가 달구게 되면은 드디어 경금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글자라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이 경금이 변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변하게 되면은 정화가 엄청 쓰이는 거죠. 그냥 쓰임이 아니라 쓰임이 많아지죠. 큰게 아니라 많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 정정할게요.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을 어쨌든 다듬으려고 얘가 크게 힘을 쓸 거예요. 얘가 재성도 되죠. 정화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토금 수 목화잖아요.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토금 수목화를 한번 돌려보시죠. 요렇게 돌려보시면은 경금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재성 자리잖아요. 재성은 내 힘을 빼는 거죠. 여러분 쇼핑하시면 즐겁지만 이게 나한테 기운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토가 식상인데 식상을 움직여서 내가 활동을 크게 움직여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활동이니까. 근데 지금 경금 글자가 왔을 때니까 경금은 금. 정화 입장에선 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경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천간 글자인 경금을 만났을 때는 어떤 입장이 된다고 정리가 되십니까? 얘를 드디어 만드는 거니까 얘가 뭔가를 제련을 하는 거죠. 제련을 하는 거 자기를 소모를 시키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사부작사부작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한다. 제대로 작업한다. 제대로 일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사회에서는 어때요? 숨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 변화니까요. 취업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게 정화일간이면은 경금 대운이 들어오거나 경금 세운이 들어왔을 때, 내년이 특히나 또 경자년이잖아요. 드디어 상승할 일이 있다는 거죠. 승진이 안 됐다면 승진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게 경금 운이 왔을 때 정화에게는 좋은 운이 있다는 거죠. 상승하는 거니까. 자기가 드디어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경금 경자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일관에서는 이 경금이 본인이 상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네, 색깔이 잘 안 나서 제가 좀 바꿨어요. 자. 정화 입장에서 신금이 왔을 때는 또 어떨까요? 신금은 이 정화가 이게 기준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익었죠. 익었고 신금은 경금이 재련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신금은 매울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형상이고 물을 상당히 말려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신금은 재련을 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이거는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매울신이거든요. 완성된 금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글자가 옆에 오게 된다면 정화는 이미 완성돼서 손댈 것이 없는데 얘가 또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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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를 또 뿜어내고 있죠. 그러면 쇠가 녹잖아요. 쇠를 녹여요. 쇠를 녹이게 된다면 이 신금이 정화한테 영향을 받겠죠. 얘는 센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녹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신금을 건드리는 꼴이 돼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글자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신금이 예를 들어서 정화일관한테 소중하게 쓰여야 하는 글자일 수도 있어요. 재성은 재성인데 얘가 정제가 되겠죠. 정화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다른 일관이신데 이 신금이 정말 있어야 하는 글자인데 일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관은 다르고 천간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금이 굉장히 소중한 글자예요. 금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균형에서. 그런데 천간에 정화가 딱 있어가지고 이 신금을 망쳐요. 그러면 이 글자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망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정화 입장에서는 경거망동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재성을 망칠 수 있다. 내가 다른 거를 망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니까. 신금은 다른 게 간섭하면 안 돼요. 원래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자, 이렇게 가을 글자를 끝냈고요. 이제 임수를 한번 볼게요. 예, 겨울의 시작 글자가 임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임수가 오게 되면 일단은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이고 구석구석까지 갈 순 없지만 얘가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이라고 보시면 정화는 열기예요. 제가 이제 음하고 양하고 표시를 잘 해놨죠. 정화가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임수는 큰 물이라 그랬잖아요.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큰 물이라서 정화가 달이면은 이 큰 물 위에 달이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달이 갈 길을 잃어버려요. 달이 뭘 비춰야 되는데 비출 수가 없어요. 뭐 물 위에 달이 비출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임수 글자를 잘 보시면 치우쳐져 있죠.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으로 지금 옆으로 누워 있죠. 글자가 임수의 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치우쳐져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정화가 이 임수한테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얘가 양이잖아요. 글자가 세요. 그리고 얘가 수잖아요. 물이에요. 얘는 불이에요. 불과 물은 상극이죠. 원래 임수가 기운이 더 세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부등어 그려놨죠. 정화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수험생이에요.
나 무조건 재수 안 하고 어디 해외라던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시험이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운적으로만 말씀드렸을 때, 물론 본인이 극복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냥 노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막 게임하시거나, 뭐 게임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의 본분이라면, 이게 임수운이 왔을 때, 좀 일탈을 할수 있다는 거죠. 큰 물이라서, 큰 물이 휩쓸린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수가 끝났고, 마지막 글자가 있죠? 계수. 계수는 음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비나 눈으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죠. 정화가 뜨거운 열기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열기이고, 계수는 비나 눈이니까 이렇게 내리겠죠. 그리고 무거워요. 무거운데, 정화가 이게 열기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예요. 뜨거운 열기인데, 계수가 저렇게 눈과 비를 내리게 되면은, 해는 아니에요. 해는 아니고, 이렇게 열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잘안 나오는데. 열기라고 쓸게요. 얘는 비나 눈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게 불기운이잖아요. 불기운이고, 얘는 물이죠. 수기운이니까. 이렇게 내리는 비예요. 둘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일단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이고, 정화 입장에서 이게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나 눈을 이기려고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극한다라고 해요. 정계 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이제 다른 책에서는 송사필패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고, 이 정화가 계수의 기운에 대해서 덤벼드는 거죠. 물과 불은 상극이라는 거. 잘 이해 안 되시면 물과 불은 상극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랜턴을 들고 있어요. 아니면 캠핑파이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낫겠네요. 캠핑파이어. 여러분들 캠핑 가면은 불 피우잖아요. 그죠? 화롯불. 캠핑에서 이제 화롯불 같은 거 피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뼉 치고 막 거기다 수건 돌리기도 하고 놀고 계세요. 근데 놀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장대비가 왔어요. 그것도 추운데. 여름에 장대비가 오던 겨울에 장대비가 오던 일단 이렇게 비나 눈이 오게 되면은 화롯불은 꺼지게 될 수밖에 없죠. 비가 더 크니까.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봐요. 스스로 알면서도 화롯불은 사그러들기보다는 더 이렇게 막 연기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계수가 오게 되면은 좀 많이 자지러집니다. 자, 이렇게 또 정화편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무토 쪽으로 제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